배우한테 너무 죄송해요. 얘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.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가끔씩 그런 분이 계세요. 어? 닮았어?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. 아니야, 더 잘생겼어요. 아, 그럼 저는 기분이 좋아요. 내가 얘를 닮았다고? 하면서. 안녕하세요. 강요국의 고풍견 게스트쇼입니다. 저 오늘 저 보이십니까? 야, 와, 이게 저 눈을 뗄 수가 없어요. 뗄 수가 없어. 저 이름이 진이라고 하는데, 진아? 진. 우와,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? 이 친구가 제가 듣기로는 허스키하고 진도하고 이렇게 믹스래요. 근데 제가 살짝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요. 허스키보다 크거든요, 사이즈가. 근데 앉는 자세는 셰퍼드였거든요.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호자님, 나와주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와. 우와, 멋져라. 오케이. 이 친구는 좀 어떤 친구예요? 소개 좀 해주세요. 진이는 네. 이제 9살이 됐고요. 9살이에요? 네.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네. 되게 좋거든요. 아, 지금 얘 제가 봐도 네. 좋아요. 그러면 지금 여잔가요? 남자? 남자예요. 남자고. 네. 아니, 근데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어떡해? 정말 미안한데. 네. 아, 배우한테 너무 죄송해요. 얘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.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가끔씩 그런 분이 계세요. 어? 닮았어?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. 아니야, 더 잘생겼어요. 아, 그럼 저는 기분이 좋아요. 내가 얘를 닮았다고? 하면서. 왜 화보 같아? 그 얘기하시니까,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진이 보고 이제 예. 쫓아와서 아, 혹시 이 강아지 뭐 어디서 모델 활동하냐고 그래서 어 아니요 했는데 아, 혹시 그럼 자기가 이런 사람인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? 그러다가 어 그래요? 어 그렇구나 하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제서야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. 그래갖고 그러면 곤란하죠.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. 그랬던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었어요. 아 길거리 캐스팅도 네, 받았어요? 받았어요. 예. 근데 왜 이름이 진인가요? 진이가 뭐 진돗개 믹스로 알고 데려오게 됐고. 아, 그래서 진이. 네. 저는 처음 봤을 때 어, 저 화이트 세퍼드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이즈가 너무 이쁜 거예요. 진돗개보다 크고 허스키보다 크거든요. 어, 맞아요. 그냥 단순하게 뭐 허스키랑 진도라고 하니까 그 중간 어디쯤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진이보다 다 작아요. 허스키를 만나도. 훈련사님 만나니까 네. 아이고. 네, 그 견종 얘기를 여쭤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, 네. 다른 거는 아니에요. 얘 잘 살고 있고 믹스든 뭐 허스키든 상관이 그럼요. 없는데 이제 강아지랑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운동장을 가거나 뭐 어딜 가거나 할 때 어, 혹시 뭐 대형견도 가능한가요? 어, 네, 그럼 가능하죠. 혹시 종이 어떻게 돼요? 이랬을 때 허스키랑 진도 믹스예요? 라면은 아, 진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, 내가 아는 우리 진이는 공격성이 하나도 없는데 진돗개라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, 사실. 진돗개라고 다 그렇지는 네. 않지요. 근데 이제 그분들도 뭐 대인기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그렇지. 하시겠죠? 네. 진짜 좋은 애들이 많은데 네. 사고치는 애들도 이제 덜어 있다 보니까. 아니 근데 얘는 오성 호텔에서도 들어가도 되겠다. 네, 되게 조용해요. 짖지도 않고. 오케이, 이 친구 자랑 좀 해주세요. 어떤 게? 아, 이거 자랑해. 비행기 자세. 아, 이게 비행기 자세예요? 비행기. 그리고 진이는 인내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어, 뭘 잘 참아요? 여기 코 위에다 간식 올려놓고 기다리라 보면 괜찮아요. 해봐요. 어, 너무 이쁘지 않아? 진이야,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봐. 아. 오랜만에 하는 거긴 한데 이제 일로 와봐. 기다려봐. 네, 한 번만 기다려봐. 기다려. 어머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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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 광고다. 사료 광고다. 간식 광고. 간식 광고. 먹어. 아유, 넘어갔어. 원래 이렇게 한 번에 받아 먹는 것도 했었는데. 아, 이거 예뻐라. 그리고 진이는 귀엽게 검정색 털이 세 가닥 있어요. 온몸에 합쳐서 세 가닥 있어요. 어디? 얼굴에 하나 있고요. 아, 여기? 네, 여기 목 뒤에 하나 있고요.
여기 엉덩이 쪽에 하나 있어요. 이거 누가 빼면 어떻게 해? 어, 제가 빼봤는데 다시 나더라고요. 아, 뺐는데 다시 나요? 네, 아니, 빗질하다 이렇게 빠졌는데 포기만 또 까만 꼬마처럼 쏙 나더라고요. 그리고 진이는 네. 추위를 안 타요. 그렇지. 네. 얘는 영하 10도면 운동하기 딱 좋을 날씨라 그래. 이제 제가 진이랑 가끔씩 한강 러닝도 자주 하는데 더울 때 하면 제가 한 번씩 이기거든요. 먼저 느려지면 지는 거예요. 저랑 이제 진이랑 나름 이게 시합을 하는데 겨울엔 제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. 아, 얘네들 체력 장난 아니죠. 얘네들은 이제 근데 조금 이제 여름 이제 오고 장마 오면은 많이 힘들었는데. 맞아요.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는? 그때는 뭐 거의 에어컨을 틀고 있고요. 그죠. 에어컨 밑에 살죠. 그리고 산책을 이제 아침에 하고 너무 더울 때는 안 나가고. 죽게. 좀 선선할 때 밤에. 아니 제가 듣기로는 친한 사람한테는 엉덩이를 그렇게 민다고 하는데 네. 난 그렇게 안 좋은가 보다. 엉덩이는 안 주네.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? 아 그래요? 원래는 어때요? 우리 아파트 사는 동에 자기를 이뻐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치대고 약간 와, 이런 거라서 보이자. 우리 친구 저 키우시면서 혹시 궁금하셨던 거, 고민? 진이가 겁이 진짜 없거든요? 네. 근데 외국인을 무서워해요. 에? 외국인. 진짜요? 네.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 예전에 제가 토종 한국인이구만. 친구네 피자집 가게가 있어서 그 동네를 자주 갔었는데 거길 가려면 이슬람 사원을 지나가야 돼요. 근데 이슬람 사원을 지나갈 때는 진이 꼬리가 진짜 여기까지 와 있어요. 여기까지 와 있어요. 아, 너 어떻게 가슴까지 옵니까? 진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와 있다니까 진짜. 가슴까지는 아니지. 아, 길잖아. 이렇게. 그래서 가슴까지는 안 와. 케밥집도 진짜 무서워요. 아니,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. 그래서 그게 진짜 제일 궁금했어요. 진이는 왜 외국인 분들을 무서워할까? 미안해요. 나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살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. 그리고 진이가 하네스 착용하는 걸 싫어해요. 하네스? 아, 근데 지금 제가 느낌도 이 친구가 저 머리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하네요. 네. 이런 친구들은 몸에 이렇게 나를 홀드하는 느낌의 줄이나 옷 같은 거를 싫어하기는 하는데 한번 시도는 해볼까요? 억지로는 하지 말되. 약간 사람이 젖은 옷 입듯이. 그렇지. 이렇게 입어요. 이야. 이러면서. 머리만 이렇게 한번 넣어보실까요? 이렇게 해가지고. 예. Yeah, 네. 머리만 한번. 어우 싫어. 간식으로 한번 꼬셔볼까요? 간식으로. 진, 일로 앉아. 앉아. 오케이. 이번에 한번 또 다른 것까지 진행해 볼까요? 한번 멜빵처럼. 그 소리 안 나게 해야 돼. 소리 안 나게. 아, 그렇지. 간식 줘 보세요. 잘했어. 어이구 잘한다. 좀 움직여 보실까요? 불편하면 안 움직여. 어이 괜찮은데?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? 진짜. 아니 근데 잘하네. 네, 하면은 뭐 움직이는 거는 잘하는데 하는 행위를 너무 싫어해요. 머리 만지는 거, 자기 홀드 하는 거 막 좋아하지는 않고. 살짝 치댈 것 같은데? 왜 그쪽에다 엉덩이를 대는 거야? 야, 방향이 잘못됐어. 그쪽이 아니야. 일로 와봐. 저기. 그거 가져가세요. 그거 주라고 합니다. 너 이거요? 오! 아싸. 진이야. 네. 너의 눈동자와 잘 어울리는 헬스를 받았어. 난 누구랑 얘기하지? 진이야. 그래, 오늘은 너가 주인공이니까. 너무 예쁘다. 오케이. 보듬샵에서 새로운 길이의 줄이 나왔어요.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, 같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2m 이내로 줄을 하고 다니라는 게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2m 줄을 만들게 됐어요. 네, 짠. 어디든 가지고 다녀도 좋고. 근데 짧지 않습니다. 2m도 생각보다 긴 것 같은데? 라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. 지금도 보여주는 거예요. 2m라고.
제가 진이랑 한 3주 정도 전국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. 아, 멋있다. 오, 멋있다. 진짜 반려인이네. 어디 가셨어요, 어디? 그냥 다 돌아다녔어요.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제주도도 갔다가 우와. 우도까지 들어갔다 왔어요. 아, 그게 사실은 제가 네. 군대를 좀 늦게 다녀와서 근데 진이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가야겠다. 아, 그런 거구나. 사실 군대에 갔을 때 진이가 제일 걱정이었거든요. 그거 어떻게 했어요, 얘? 원래 더 예전부터 진이를 자주 보고 함께 산책도 많이 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, 동생이. 이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. 제가 심사숙고 하다가 아, 그래도 이 친구가 맡아주면은 진이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흔쾌히 또 알겠다고 해줘서. 1년 동안 얘가 그러면 거기 있다가 온 거예요? 아니요, 저가 원래 살던 집에 친구가 이제 이사를 와줬어요. 오. 그래서 진이는 사실 뭐 환경이 크게 변한 것도 그러네. 없이 그냥 저만 없어질 뿐이지. 오. 대형견 키우면은 그 약간 부채감이 있어. 마음껏 뛰어놀게 자주 못 해준다라고 하는 그 미안함 때문에 시간이 나거나 좀 여력이 될 때마다 이렇게 좀 널찍한 대로 가는 게 있죠. 진이가 이제 운동장을 가서 풀어주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잖아요.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그치? 와, 내가 다 시원해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뛸 수 있는 앤데 이러면서 약간 그래서 항상 미안하죠. 말씀하신 것처럼. 그래서 사실 제가 캠핑을 시작하긴 했거든요. 진이 때문에. 캠핑 좋아해요? 그때 3주 동안 여행할 때도 다 캠핑했어요. 아 풀로 캠핑했어요. 혹시 캠핑카 사고 싶은 마음 없어요?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. 지금 그 갖고 계신 게 처치 곤란인가요? 아니. 난 너무 행복한데 왜? 뭐 먼지 이만큼 쌓여. 아니야. 봐 봤네. 아 이런. 아 맞다. 근황 요즘에 좀 뭐하고 어떻게 사세요? 촬영 끝난 드라마가 지금 방영하고 있어요. 레이스라고. 아. 그 드라마 촬영이 다 끝나서 좀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. 연예인은 쉴 때 뭐예요? 저는 보통 그냥 운동. 가끔 친구들 만나고. 그게 끝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이 때문에 뭔가 저도 더 규칙적으로 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서. 아, 샤르지만 나이가? 저 35살이에요. 그럼 걔 키워야죠. 그런 것도 있나요? 그럼요. 이 나이 때 걔 안 키우면 뻘짓. 우리 저 애정도 테스트가 있거든요. 네네. 아, 근데 사실 약간 자신이 있어요. 저한테 이렇게 자꾸 오는 걸 보니까. 저는 자신이 없어요. 네, 저는 상처받지 않을 각오가 되겠습니다. 아니, 사실 이거 제가 몇번 했었는데 친구랑. 아 그래요? 확률이 반반이었어요. 제가 제니를 이긴 사람입니다. 제가. 아 맞네요. 제가 제니를 이긴 사람이에요. 하나 둘 셋. 찐. 진이야. 진이. 진이야. 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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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예! 예! 바로 다시 갔어.